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원에서 대금 사랑하시는 이한영님 예,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한영님.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관악기 좋아하시는 세월이 꽤 오래되셨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 관악기 어떤 악기들을 좋아하셨나요? 예, 먼저 접한 악기는 이제 관악기 중에서 태평소. 예, 한 10년 넘게 했고요. 예. 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대금. 예. 예, 제가 취미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태평소 하시던 그 시절은 어땠으세요? 그때는 어차피 태평소니까는 농악 무대도 많이 접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처음에 접한 건 이제 농악에서 예. 장구도 치고 예. 이제 쇠도 치고 예. 뭐 북도 예. 치고 상모도 돌리고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농악에서 바로 빠질 수 없는 게 그 태평소. 예. 그래서 그게 매력에 빠져서 한동안 이제 태평소에 열심히 했었고 아. 태평소 이제 주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오. 태평소는 좀 이제 악기 소리가 커서 예. 늘 옆에서 집에서도 불고 그러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예.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늘 옆에다 놓고 편하게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악기를 뭔가 찾다가 결국은 대금 딱 들고 있는 폼도 좀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대금을 찾게 됐습니다. 아, 그 수원 지역에서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수원에서 지낸 지는 한 40년 넘게 지냈습니다. 아, 제가 결혼해가지고 네. 이제 수원에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아이들 다 낳고 네, 아이들은 네. 제 고향이죠. 수원이. 예. 수원족 지역에서 이제 수원에서 열리는 뭐 판구 행사나 농악 행사나 지역 행사 쪽에도 가끔 우리 이한영님 출연하셨겠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아니 태평소라는 악기가요 워낙 심리도 간다는 말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소리 들으면 사람들 가만히 못 참고 집에서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아 태평소를 그만큼 부셨는데 요즘은 대금 사랑 때문에 이제 태평소가 약간 좀 멀어져 있겠네요. 예, 이제 제 이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태평소는 그 내 봄 마누라, 아. 대금은 새로 생긴 애인. 그래가지고 태평소는 요즘 조금 좀 작은 방에 가 있고 요즘 안방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대금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광지처니까는 언젠가는 네. 또 태평소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버릴 수는 없죠. 항상 아, 예. 그동안에 예. 지난 한 예. 10수년 동안을 예. 제 곁을 지켜줬던 예. 게 또 태평소니까 예. 그건 버릴 수 없고 그렇죠. 지금도 태평소 때문에 저한테 이제 공연할 때 아. 뭐 농악이라든가 예. 또 어디 절 같은 데서 이제 오. 저한테 와서 좀 부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버릴 수는 없고요. 그래요. 그 대신 늘 옆에서 이제 요즘은 대금에 좀 빠져 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 중에 예. 우리 이한영님 말씀이 아, 태평소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데 예. 실제 아, 그 소리 너무 좀 큽니다. 그러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평소는 제가 집에서 한번 소리 냈다가 예. 집 사람한테 대통 동네 사람들 쫓겨나면 어떡하느냐고 아. 소리 듣고 그다음에는 그 연습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예. 태평소는 제가 어디로 가셨어요? 산속에 공동묘지 가서도 막 불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근데 요즘은 대금을 부니까 또 그런 민원은 특히나 겨울에는 이제 창문 다 닫혀서 소리가 예. 멀리 안 나가서 네. 그런 걱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 공동묘지에서 태평소 불 때는 시각이 어느 시각이었어요? 그때 이제 새벽에 그때는 아직 제가 이제 생업을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오. 생업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아. 가서 어느 날 비 오는 날도 가서 우산 쓰고도 불어본 적 있고 그랬었는데 예. 그 이제 생각이 태평소 불면은 뭐 죽은 혼도 깨운다는데 네네네. 오늘 공동묘지 다 내가 깨우겠다고 네. 한번 불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 아유 얘기만 들어도 우리 이한영님이 얼마나 대범하신지. 비 오는 날 공동묘지에서 그 태평소 소리를 하면 아우 그 정도로 사랑을 했던 태평소였는데 이제 또 대금으로 이제 건너가셨네요. 예. 그럼 요즘 대금은 어디 가서 주로 어떤 분들하고 같이 하시나요? 예, 우리 이제 수지에 있는 그 청소리회라고 동호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네. 좋은 선생님들도 많고 네. 제가 또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돼서 네. 네. 아주 제가 그 동호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때요? 지금 대금 좀 접해 보고 나니까 예전에 태평소 불던 때의 그 내공이면은 대금청 떨어진다는 소리 안 납니까? 근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태평소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설을 그 진동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입안에 압력이 필요한데 예. 대금은 그 김으로 보려야 되기 때문에 아. 약간 에너지 형태가 같은 숨은 숨인데 예. 좀 달라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대금분에 자꾸 삑사리 내고 그럽니다. 요즘 그걸 다스리느라고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예, 예, 예. 아, 대금을 찾아서 우리 이한영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대금도 그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예, 대금도 예. 정학도 있고 예. 또 우리 민속학 대금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 후에 네. 우리 이생강 선생님 그 대금 산족 그 무형문화재 45호 예. 이수자가 한번 되고 싶은 그런 그 이제 목표를 세워서 예. 그 산조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 가지면은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어서 예. 이제 MR 틀어놓고 가요도 좀 하고 아. 또 집에 오면 아직 손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예. 손자들 좀 틀어주려고 동요 연습도 좀 하고 있고 아, 아 동요를 대금으로요? 예, 이야 그 멋있습니다. 예. 그 손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네는 아이들도 따라올걸요. 그런데 MR로 일단 또 반주를 해서 또 가요도 하고요. 예, 예. 아,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덕분에 이한영님 대금 듣고 나도 좀 대금 좀 해볼까. 그런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 MR 가지고 반주를 할 때는 어떠세요? 그거? 그 곡에 대해서 스스로 좀 심취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들지 않습니까? 예, 빠져들죠. 예. 예. 그러시고 그 리듬을 타면서 이제 하다 예. 보면 처음에는 이제 손가락도 바쁘고 예. 입김도 바쁘고 한데 예. 연습하다 보면은 그 MR 그 반주와 이제 대금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예. 그 화음이 나오고 예. 그걸 느끼게 되면은 마음도 즐거워지고 또 뭐 괴로움도 좀 잊어지고 예. 그래서 그 자주 접하게 됩니다. 네. 예. 대금 노래방 같은 것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반주에 멋있는 반주에 노래도 예. 좀 나가고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색소폰 같은 거 이제 반주나 MR 틀어놓고 많이 동호회들에서 하는데 예. 대금 이제 MR 틀어놓고 반주 노래하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뭐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청소회에서는 요즘 그거 자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예. 자기 있는 끼를 좀 발휘할 예, 수 있는 예, 그런 예. 시간을 갖고 예. 그런 무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야, 이 정도에서 우리 이한영님 대금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태평소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금곡으로 어떤 곡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예. 그 이생강류 대금 예. 산조에서 예. 중머리 부분 좀 아,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한영님의 예, 대금 산조 중머리 부분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예, 수원의 이한영님, 대금 사랑하시는 이한영님의 대금 산조 중머리 잠시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이생강 선생님 대금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다는데 예. 예, 이수자가 되고 싶다. 예, 예. 하나의 도전이잖아요. 예.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청소리 그 대금 동호회에 나가서 네.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가서 네. 한번 나가면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그렇게 아. 공부를 하고 있고 네. 가끔은 집에서 이제 소리 내비기를 하는데 네. 집에서는 이제 집사람은 그
그 내가 대금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상 불면은 집에서 뱀 나온다, 귀신 나온다, 그만 불라 이런 얘기합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밖에 집 근처에 있는 좀 인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다리 밑에 가서 살짝 좀 소리도 내보고 오고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예전에 태평소 10년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수원 지역 행사를 지금 다니실 정도이신데 이제 대금의 세월을 한 4년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앞으로 이생강류 대금산조 이수자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데 선생님 그 대금 소리하고 자기 대금 소리를 가끔 이렇게 비교해서 면밀하게 분석도 좀 하고 그러시나요? 분석을 해보면은 가끔가다 내가 괜히 대금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그런 어떤 그 깊은 그 소리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도전의식 이런 것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그 아름다운 소리를 언젠가는 나도 낼 수가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들이 공부할 때 대가분들 그 성음이나 소리, 선율을 듣다 보면은 절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귀로 저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내 손에서는, 내 입에서는 왜 안 될까? 그런데 그 가끔은 실망을 했다가도 또 기운을 또 차려지고 그러시는군요. 그렇죠. 예. 근데 제일 안 되는 쪽이 어떤 쪽 같으세요? 이제 비교해 보면 역시 그 오래 보신 우리 선생님 그 연세는 있으시지만 그 단전 끝에서 몸 끝에서 나오는 그 내공, 그 심오하게 그 기운 그런 것들이 내가 더 젊은데 왜 나는 소리가 안 나나 이런데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들을 때는 지금 이한영님 말씀처럼 심오함이라는 것까지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말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도 심오한 그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느낌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느낌이요. 아, 이 대가 선생님들에게서 오는 이 그 심오함, 그 깊이, 그리고 그 호흡에서 오는 그런 힘이며 그걸 컨트롤을 또 아주 정교하게 조절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섬세함, 섬세함, 그 마음의 그 미세한 그 어떤 그 희노애락까지 담아내는 그런 선율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저기는 그 무딘 칼날이고 그런 선생님은 아주 그냥 예리하시면서도 힘이 있는 그런 칼이라고 보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 이한영님께서 대금 들고 산중에 들어가서 새소리 좀 내가지고 새들하고 같이 모여들게 하겠나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다 도망갈 겁니다 아마. 가끔 산중에서요 어떤 분은 소리했더니 새가 손에 날아와서 앉더라고 그런 가끔 그런 에피소드 얘기도 들었거든요.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런 경지까지 가려면은 아마 제 생전에 이룰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열심히 해서 1차 목표는 제가 그래도 그 이수자까지 열심히 한번 내 자신을 채찍질 해보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좋은 소리 한번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연주를 앞으로 쌓아가지고 또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동호인들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도전하고 싶은 일 또는 하고 싶은 일들은 어떤 일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호회 회원들과 좋은 거 합주 같은 것도 해보고 있고 싶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 제가 조금 나이가 차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칠순 잔치 때 내가 개인 독주회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봉사 활동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올해 지금 연주 그 정기 연주회라든가 이런 발표 그 자료도 준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회에서는 매년 정기 발표회가 1년에 한 번씩 10월 중에 있었고요. 작년에는 제가 조금 준비를 못해서 그냥 너는 사회나 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 진행만 사회만 좀 봤었습니다. 아, 어쩐지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더라니요. 사회를 보시는 분이군요. 올해는 그냥 기필코 제가 연주에 참여를 해서 연주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어미섭 회장님 말씀도 잘하시는데 회장님한테 왜 맡기고 연주를 하시지 그러세요? 올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아, 같이
연주하시는 분들 취미가 같고 예. 또 류가 같잖아요. 이생강류라고 하는 류가 그렇죠. 같고 예. 이런 분들끼리 모이시면은 친목을 넘어선 어떤 그런 친교도 또 우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국악을 사랑하고 특히나 우리 대금 사랑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분들 같이 다 선비 같으세요. 마음이 정말 고르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꼭 내 집 같고 네. 마음이 포근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하고는 좀 앞으로 남은 그 인생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연주도 같이 하고 같은 음악 활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대금으로 멋지게 지내시고 계시는 우리 이한영님. 네.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 얘기하면서 네. 장수 시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한영님 요즘 멋지게 지내시는데 여가 생활 네. 한번 권해 주신다라면은 우리 국악이 좋다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그 혹시 집에서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하셨다든가 그 진짜 갈 곳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 저희 그 대금 동호회로 오십시오. 같이 저 대금 통해서 새로운 인생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오늘 수원에서 오신 예, 대금 사랑하시는 이한영님 대금으로 앞으로 멋진 연주 펼쳐나가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예.